기아는 K7의 후속으로 코드네임을 완전히 바꾸어 2021년 K8을 출시했습니다. 개명을 하기 전인 1세대와 2세대는 VG와 YG 코드네임을 사용했었는데 3세대로 넘어오면서 GL3라는 코드네임을 부여했는데요. 이름뿐만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혁신에 혁신을 거듭한 모양새인데 최근 변화의 폭을 크게 가져가는 기아차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 K8은 익스테리어에서 상대적으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세그먼트나 가격을 고려했을 때 분명 차량의 성격이 어느 정도 중후하고 클래식해야만 할 것 같지만 이와 반대로 스포틱하고 젊은 모양새를 하고 있어서인데요. 전면부는 특히 그릴의 전체 색상을 바디라인과 통일하면서 절제된 모습보다는 화려한 느낌을 가미하고 있는데 보다 젊은 이미지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후면부는 확실히 날렵한 모습입니다. 라인이 매우 과감하게 깎아져 내려오는데 분명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쿠페 모델 마냥 날쌘 느낌이 나오는데요. 워낙 디자인의 반응이 괜찮았던 터라 K8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가져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느낌도 살짝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라인업에 있는데요. 신형 K5가 워낙 젊은 느낌으로 개성이 강하게 출시되었기 때문에 K8 페이스리프트는 형님답게 어깨도 좀 넓어지고 마냥 젊은 느낌보다는 좀 더 듬직한 모습으로 변하는 편이 나은 방향일 것 같은데요. K5는 젊고 세련된 느낌으로 가고 K8은 듬직한 매력 포인트로 K9은 중후함을 포인트로 포지셔닝이 잘 정착된다면 기아차의 세단 라인업이 완벽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예상되는 K8 페이스리프트의 실내는 K5 동생과 같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미 충분히 세련되고 모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변화의 폭을 적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실내에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던 스티어링 휠의 변경이 예상되고 있으며 기아 신차에 적용되는 최신 기술들이 탑재될 것 같습니다. K8 페이스리프트는 이러한 부분 외에 또 다른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요. 최근 소식통에 의하면 이 차량이 다시 K7로 회귀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 기아차의 공식 발표가 있진 않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속담에서 비추어 보면 왠지 다시 7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K8의 명칭 사용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 허튼 행보였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기아차 내부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K7도 있고 K8도 있는 상황? 아무튼 K8 페이스리프트의 출시 예정일이 2024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현재의 날쌘 모습보다 위치에 걸맞는 듬직한 모습으로 K8이 변신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상암동 튜브였습니다.